저는 믿지 않아요. 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어디 살아있는데? 예.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막 그러더라고.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나이가 들고 나서 정말 힘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 있을까라는. 가끔 하나님도 휴가를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부재 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네? 저는 믿죠.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때 뭘? 하나님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간증이라고. 그렇죠. 간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간증 한번 우리 모든지였습니다. 저희 예방주사의 문은 활짝 열어놨는데 우리 젊은 오빠 나오셨습니다. 정원 목사님. 예수님 이거 안 해? 어? 네. 반가 반가. 너무 귀엽게들 하려 그러시는데. 아 그래가지고. 다른 버전으로 하죠.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각자 다른 버전을 하는 거죠. 네. 다른 버전으로. 예수님. 반가. 아 그렇게 하고 내가 진지하게 예수님 아 너무 끈적끈적하게 하네. 끈적끈적. 예수님. 아 반가 반가. 아 소리. 아니 우리 좋은 여자분들 왜 이렇게 아니 지혜 씨가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드레 씨가 이거 하면서 제가 네. 아, 확 짜증이 난 거예요. 제가 어제 지담가 하려 그랬는데 먼저 쳐가지고. 아, 예. 아 근데 저는 세아 씨 이렇게 섹시하는 건 좋은데 오늘 네. 입은 게 찜질 보고도 아니고. 찜질 보고 드릴까? 아니 저는 그거 말고. 저는 아까 멀리서 보고 어머 제가 끝만 있는 옷을 입고 왔네요. 그랬는데. 그래 오늘 그래서 사랑의 향과 어울리지 않나요? 네네 자 가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괜찮으시죠? 자 오늘 시작은 야 이거 참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거든요. 네. 하나님 살아있다? 저는 뭐 사실은 예. 뭐 살아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있다 살아있다 주변 누가요?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어디 살아있는데? 예.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막 그러더라고. 유치한 말 좀 하지 마.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있냐. 눈에 살아 보이는 보여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보드레는 저는 뭐 맨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없는 거를 자꾸만 우리가 그 옛날 만들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걸 조금 숭배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들끼리 인간들끼리 약속같이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냥. 점은 왜 보러가요? 점이요? 네. 잘 맞아요. 점은 딱 구체적으로 내가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딱 대안했을 때 아 제가 이 남자랑 될까요 안 될까 했을 때 안 될 것 같아 이런.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요. 아,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보드려니가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만났었는데 언니 하나님은 계셔.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이명이야 이명. 성미언니 언니도 야 이명은 신박한 거야.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평안을 가보셔야 돼. 한청으로 가야 되나 한청. 한청으로 간다 이거죠. 아니, 저는 예. 그게 들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그거의 하나일 뿐이지.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건 못 믿는 거죠. 세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떤 병도 치유받아 봤고 물론 그게 막 암이 낫고 이건 아니었지만 저의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한순간에 교회를 들어갈 때 아팠던 저를 교회 나오는 순간 낫게 하는 그 섭리를 네?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저는 그 뜨거운 체험을 했거든요. 저도 네. 원래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근데 사실 나이가 들고 나서 정말 힘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 있을까라는 약간 그 정도 상황으로 제가 힘들었던 때 모태신앙들이 그게 언젠간 한번 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성교를 갔는데 사실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아 진짜 나 하나님 진짜 만나야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나 하나님 좀 느껴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걱정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느낌으로 선교를 오키나와로 갔었어요. 네. 이번에. 근데 예. 그렇게 제가 어떻게 제가 선을 이루어보라고 했지만 오키나와에 그 자연 있잖아요. 아니 진짜. 그 자연에 그 자연을 보면서 느꼈어요. 자연. 진짜 사르르 녹아지면서
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오키나와가 좋은 동네. 아니, 야, 좋았는데, 아니, 그만큼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떻게 자연을 이거 만드시... 자연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저도 그 생각 드는 말도 안 되게 이쁘거든요. 아니, 이거를 뭐 빅뱅이 이렇게 먼지가 뭐 이렇게 돼서, 아니면 뭐가 이렇게 우주에 뭐로 인해서? 절대요. 저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신을 더 했어요. 근데 재혁 씨 뭐가 좀 잘 안 풀리세요? 목이 왜 이렇게 점점 빨개지세요? 목이요? 아, 원래 고혈압이에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정말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체험도 하지만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뭘 하다 보니까 이런 종교가 하나 뭔가 믿음이 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신이 필요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 하자. 아, 근데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뭔가 이 달콤함이 있어야 되는데 야,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게 천국과 지옥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 말을 조금만 더 높이자면 성경에도 나오죠. 중세시대 때 왕권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분명히 노비도 있고 뭐 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평생 천민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너 죽고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면서 그걸 종교 꼬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둘이 만들어내고. 정말 오늘은 잘 맞네요.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살았고 우리 색깔도 빨갛고 파랗고.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믿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알쏭달쏭 안 믿는 분들은 야 증거를 대봐. 그렇다면 답은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그게요. 그래서 성경에 딱 보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성경을 왜냐면 믿지를 않은데 성경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신실한 재영이랑은 좀 다르게 저 같은 경우도 있다고 체험이 있으니까 믿기는 하는데 이거 한 번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니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자들이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약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갈 때예요 보면은. 명쾌하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듣고 공격할 거 있으면 공격해 주시죠. 네, 제가 공격 들어갑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죠. 당연히 목사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 목사하면 사기죠. 사기. 근데 이제 증명할 길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드레시나 뭐 등등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뭐 성경에서 참 그건 뭐 또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증명되어진다면 다 믿죠.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상당수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할 때 종교사적으로 보더라도 좀 어렵긴 하지만 종교가 만들어진 게 만들어진 종교들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죽잖아요. 그거 내가 만났던 치명적인 문제나 사건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뛰어넘는 존재에 대한 어떤 희구, 바람이 발생하게 됐고 그 바람이 투여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신들이죠. 그 신은 아까 보드레 씨가 말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 상당수의 종교의 모습이고 그러면 하나님 역시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이 만든 신이냐 아니면 정말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신이 계시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오랜 시간 동안 토론되어져 왔던 거죠. 근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신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네, 성경은 우리가 읽는 거고. 이런 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아니, 방법이 있죠. 굉장히 많은. 다양하게 소위 말하면 있는데? 논지를 펴내 가는데, 그게 모두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코끼리 다리 만지는 얘기 좀 해보죠. 네. 뭐 나는 코끼리를 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기둥이라고 생각, 어떤 사람 벽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게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코끼리를 설명하는 순간 자기가 보는 것만큼만 코끼리예요. 네. 그거는 전체 코끼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네. 그 모든 설명이 다 불충분한 거예요. 왜 불충분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에서는 네.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신이에요.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제가 뭐 무슨 진화론적인 입장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그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얘기 되어지면 그건 무조건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걸 계시한다고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야만 해요. 그러면 드러내는데 드러내어도 몰라요. 그 사람만.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의 광대함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엄청나게 넓고 크고 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를 막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못 보여드려요. 아, 예를 들어서 이걸 비유를 할 수는 없겠지만 외계인이 간혹 어디 저쪽 뭐 시골 어디 문경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뭐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농작하고 있는데 위에 사진 찍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아 사진을 보면 아 그럴싸해서 좀 이게 정말 UFO라고 비행접시라고 그 UFO를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조금 증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예수님 같은 경우 하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저는 뭔가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근데 형체보다도 예, 예. 뭐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줬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매우 개인적이에요. 예.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교회 다니는 분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육신만 보면 이 신비로운 육신을 보면 이건 정말 절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심장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계속 같은 박동으로 뛰고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눈물이 나와야 하고 이런 모든 메커니즘이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만들어진 진화된 생명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누군가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그냥 우연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편인데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너 화나지 저 가마솥 가서 한 번 빼고 아 진짜 가야 되겠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너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과학적으로 증명할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우리는 현대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이 앞서고 더 이게 증명이 되지 그런 종교 이런 기독교 하나님을 뭘 증명할 수 있게 이게 없다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을 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요? 없다는 증명도 못. 그러니까 하고. 예를 들면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가야 아니 우리가 리모컨을 써가지고 TV도 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전자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고 하면 솔직히 이렇게 리모컨이나 전자파나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데도 믿잖아요. 있다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설명들을 많이 해버렸어요. 많이 과학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때 뭘 우선 보고. 개인적 경험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간증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간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간증 한번 우리 살짝 좀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의 간증을 재영 씨부터 하죠. 예. 그럼 뭐 그냥 26살 때 군대를 제대했거든요. 네. 그때 집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제가 그냥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때가 네. 그냥 하루하루 한 5만원 돈 벌려고 공장에 막 들어가서 일하고 그걸로 월세 내고 막 그렇게 살아갔던 때인데 사실 그때도 연예계의 연예인으로서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날 누가 저한테 슈퍼모델 대회를 나가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실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지금 집이 이 모양인데 무슨 제 꿈이냐 이런 생각하고 안 나가려다가 어머님이 저보고 한번 슈퍼모델 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근데 마지막 최종 이제 라운드에서는 장기자랑을 봐요. 하나님한테 기도 드렸죠. 하나님, 나 솔직히 지금 2주 정도 간 그냥 제가 알바나 하면서 공장에서 돈을 벌어서 월세를 내야 할 판인데 떨어뜨리면 빨리 떨어뜨리시지. 그리고 장기자랑 제가 뭘 합니까? 나 좀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 기도를 좀 몰래 좀 들으셨으면서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재영아, 너 혹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 어떠니? 이러는 겁니다. 제가 순간 엄마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니 무슨 지금 다들 지금 무슨 뭐 시스타 춤추고 막 싸이 춤추고 막 다들 발차기 하고 난리 나는데 무슨 짜증이 내는데 속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은 일주일간 기타를 연습하면서 찬양을 연습했어요. 하면서도 아 이걸 해 말어 계속 고민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 때 제가 진짜로 기타 들고 올라가서 기타를 딱 들면서 안녕하십니까 저 27살 정재영입니다. 전 최고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진짜 이랬는데 빵 터졌어요. 대처부터 네. 빵 터지고 진짜 2,000명이 지원했는데 거기도 24명 중에서 제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 오키나와도 가고 또 오키나와 갔어요? 또 오키나와 갔어요. 제가 사실 해외여행 갈 돈도 없는 녀석인데 나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랬는데 특별하게 슈퍼모델 대회 때 그날 2012년도 SBS 슈퍼모델 대회가 특별히 해외를 가는 거였어요. 다 오키나와, 중국, 홍콩 이런 데를 진짜 무료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중간중간 이런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거를 좀 많이 체험해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쭉 들었을 때 간증 뭐 하느님 살아있다 이보다는 성악개론같이 그럴 수 있는데 간증이 별거 아니네요. 그렇게 치면은요 아니 이거는 내가 성공했던 만약에 것도 제가 이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치면요 저도 이런 얘기 빗대어서 하죠. 제가 정말 서른 때 우차사라는 기회를 못 접할 줄 알았는데 저는 정말 기도하고 충실히 매달리고 하니까 정말 그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31살 때 콩팥이라는 걸 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라는 걸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결국 똑같잖아요. 아니 선배님 저는 근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간증이 이건 것 같아요. 내 옛날에 힘들었던 게 해피해지면 이거를 이제 간증이라는 것에다가 이제 넣어서 근데 차이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 간증에 지금 보드레 씨가 얘기한 것과는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개인적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근데 기도했어요. 보드레 씨가 얘기하는 것은 점쟁이한테라도 가서 그게 아니고 기도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 내면적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묘해요. 똑같이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재영 씨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다고 매우 개인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하나. 인정이시죠? 저는 사실은 저는 이민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뭐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하지 않고 제가 9월 6일 날 정확하게 떠났는데 가서 7년 있는 동안에 훈련 받고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라는 성경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런데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준비해놨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했었는데 갑자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성미 씨 다시 돌아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라디오 방송국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가서 다시 연예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 저한테 다시 그 자리에 내가 그대로 갖다 놓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난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뭘 합니까? 계속 여쭤만 보고 제가 온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방송이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제가 가는 거면 방송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박미선 씨한테 전화가 와서 언니 내가 아름다운 재단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거 사회 좀 봐줘. 날짜가 언제냐? 9월 7일이야. 그래서 그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언제 가니? 9월 6일 날요. 행사는 언제니? 9월 7일이요. 6 다음에 뭐니? 7이요. 내가 너를 7년의 훈련을 겪고 그 빈자리 없이 6에서 7을 연결해 준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방송을 하게 되면서 놀래잖아. 놀래게 되기도. 리액션이 너무 거짓이어서. 아니, 거짓이야? 아니 신기하잖아. 9월 6일 날 떠났는데 9월 7일 날 다시 그래서 오키나와 할 때 뭐 난리를 쳐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걸 할 때 다 설명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렇게 정말 부어받은 느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허언증일까요? 대운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참, 대운이 10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한번 그거를 나쁜 기운을 다 이렇게 뽑아내신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목사님 막 이런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다가 또 좋아지면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마음은. 그때 마침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되면, 거기에 더 이렇게, 내 마음도 훅 가서 충만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근데 안 좋을 때 그러면 그 누구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 간증이 바깥에서 맥힌데 얘네들한테 안 맥히네요. 안 맥히시고. 안 맥히시고. 어떻게 생긴지. 좀 센 간증을 할게요, 그래.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지경의 사람이에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다 할 수는 없고. 예. 제 생거를 주세요.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저만 믿고 평생 사시다가 자궁암에 걸리셨어요. 자궁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이 허리 밑에 암이 커지니까 모든 신경을 눌러서 좌골신경통이 왔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분들한테는 몰핀 같은 저희 진통제 센 거를 처방해줘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드시면 멍멍하시는 거예요. 비몽사몽하죠. 비몽사몽. 그러다가 이제 깨면 고통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종류의 고통이 왔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오랫동안 보조간호사부터 처녀 시절부터 일하셨는데 옛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가장 많이 했던 산부인과 일이 낙태예요. 그때는 뭐 낙태가 너무 성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원장 선생님 도와서 무슨 뭐 정식 간호사도 아닌데 당연히 같이 참여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 앞에 오니까 갑자기 지옥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다가온 상태인데 지옥을 느끼는데 방법이 없어요. 뭐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도 그때뿐이고 금방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인데 아니 어머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난 믿긴 믿는데 믿어지진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뭘 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이건 아무리 설득해도 맞습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예배를 어머니하고 셋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벽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하얗게 변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비추신 거예요. 물론 저도 보지 못했고 제 아내도 보지 못했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세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일은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오는데 어머니는 안 드셔도 안 아픈 거예요. 첫째. 두 번째 기적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세 번째 기적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날인데 아침에 이렇게 일으켜서 소변 보게 해드리고 식사 같이 한 다음에 강의 준비가 있어서 제가 도서관에 갈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태로 굉장히 오래 사신대요. 근데 저는 간 사이에 점심쯤 됐는데 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해지시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교회로 뛰어 올라가서 기도하던 권사님들 이렇게 모셔다가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걸 들으시다가 그냥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평화. 목사가 되어가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다 개인적이에요. 이걸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하셨나? 이게 간증을 하면은 막 내가 크게 이렇게 느끼는 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호흡하는 게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말하면 예. 이게 뭔가 와닿을 수 있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호흡하면 네. 그렇지 자기들도 경험한 거와 막 빗대서 하는데 예. 우리 경험치가 없는데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거의 우연 우연히 다 그렇게 됐겠지라고 이렇게 결부시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예. 간증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듣는다면 너무나 목사님이 얘기가 아, 막 이렇게 몸이 아프지 어땠었을까 슬프고 공감은 되는데 근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뭐가 온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뭐 그거 계시다 이런 거는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저는. 깊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 근데 저는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금 오늘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공평하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도대체 공평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살다 보면은 야 저거는 정말 가끔 하나님도 휴가를 가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진짜 안 공평하냐? 너무 부재중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이거는 좀 나서 주셔야 되는데 안 나서 주실 때가 있고 계시다고 하면은 아 진짜 저렇게 안 믿는 자들이 저렇게까지. 그러면 지금 얘기로는요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 되잖아요. 살아는 계시는데 잠깐 이제 주무실 때도 계시고 아, 피곤하시니까. 재영 씨.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죠. 아니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아 공평하신.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야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의심될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공평하신 분 말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지 한 만큼 가져가잖아요.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라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 공평한 것 같아. 왜? 아? 왜냐하면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애들 그 자리에 적수 적재적소를 다 넣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 공평할 때는 또 안 공평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는 계속 힘든 일만 있고 누구는 계속 좋은 일만 있고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열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하나님 죽으십니까? 아 시편에 그런 시가 있어요. 봐봐요 그렇죠. 쉬시잖아요. 졸지 마시고 깨어서 좀 뭐 좀 하시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적은 죄를 졌든지 간에 모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공평이라는 것은 세상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태어나서 봤더니 아버지가 너무 괜찮아. 내 아버지는 술 중독자야. 내가 태어나서 나는 사생아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수성한 그녀의 그 이제 엄마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 요양원 보내야 되지 않냐 이런 등등의 자녀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사진관에 와서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좀 괜찮을 때 사진을 찍어둬야 되겠다. 영정사진. 영정사진을 딱 찍는 순간 갑자기 20도로 돌아가고. 확 변하죠. 예. 그래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방송국에 뭐 가수로 데뷔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교통사고로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이 아주 피가 독특한 피라서 같은 수혈할 피를 가진 사람이 가족 중에는 이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영화 설정이 그 피를 수혈하면 다시 할머니가 되는 거죠. 거야.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를 옛날에 좋아하던 또 할아버지가 있어. 그걸 알아. 하지 말라고. 그냥 이대로 살라고. 너 좋아하는 PD도 있고 뭐 등등 얼마나 좋냐. 아들도 알았어요. 아들도 엄마 그냥 이제 엄마 살라고.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더니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이 행복하지 않고 나는 네 엄마였을 때가 행복하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그때가 행복하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공평하다고요. 우리는 세속적 물질적 가치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뭐 그래야 그건 복이 있는 것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면 아픈 것이고 그게 아니요. 모든 게 다 행복한 거예요. 그 삶 속에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뭐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아, 이거 누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복을 유통하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라고 복을 주신 것이지 너 혼자만 잘 살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크리스천들 때문이에요. 알고 보면.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말 중에서 유일하게 가슴이 막 와닿네. 간증하셨어요. 간증 이별이 됐어. 살아계시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사실은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이 네. 문제에 닥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내가 좀 신앙이 없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하나님은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소감이 어떠셨는지 사실 저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는데 네. 오늘 지금 목사님 마지막 얘기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어떤 복을 가졌을 때 아니면 크리스찬 아닌 분들도 어떤 복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보드레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믿고 안 믿고는 생각했을 때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건데 또 안 보이면 못 믿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근데 뭘 믿는다는 건 뭐 의지가 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저를 평생 혼자서 저만 믿고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묻겠죠. 나는 천국이 만약에 불신자라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나중에 만나는 것은 2차적 문제이고 천국에서 만난다는 생각이 오늘 저를 강하게 만들어요. 멋있게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거울 보면서 가끔 얘기해요. 어머니 괜찮죠 저? 야, 네 국제시장의 장면이 그거예요. 네. 국제시장 제일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영화 쪽 하신 그동안 힘들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참 잘했죠. 이렇게. 잘 살았지. 그래서 우리 숨모이 이 세상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목사님 멋지시네요. 자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답을 안 믿는 분들이 하시면 죄송합니다 답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살아는 계시다는 거 믿는 분들은 아십니다. 받아들여. 네. 받아들여. 받아들여.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